8313님 6살 꼬마입니다. 저도 라디오 좋아해요. 재밌게 해주세요 하셨는데, 야, 이 꼬마는 전화를 진짜 안 해볼 수가 없네요. 최연소 청취자인 것 같은데 벌써 문자를 할 줄 아는 것 같습니다. 자, 연결됐을까요? 야, 근데 8313이면 제가 설마, 지금 뒷번호가 굉장히 친숙한 번호인데 설마 아니겠죠? 이거 제 아내 뒷번호인데 6살 꼬마면 제 아들일 텐데. 여보세요? 아빠 라디오 축하해. 하준아, 하준아, 응. 고마워. 우리 하준이 뭐 하고 있었어요? 아빠 뭐해? 아빠는 지금 라디오 하고 있어요. 방송 회사 와서. 우리 하준 어린이는 뭐 하고 있었어요? 만들기. 만들기, 종이접기 하고 있었구나. 아이고, 지금 사실 자야 될 시간인데 너무 개인적인 상황이어서 죄송스럽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제 아들 장하준이라고 하는데 저 지금 사실 목소리 듣자마자 울컥해가지고. 에이. 하여튼 하준아, 혹시 엄마가 억지로 깨웠니? 엄마가 깨웠어. 그래요, 그래요. 지금 사실 자야 될 시간인데 우리 하준이 더 이제 자도 돼요. 아빠가 마음을 충분히 느끼고 받았으니까. 혹시 아빠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번 해줄 수 있어요? 라디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아빠가 라디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선물 자. 보내줘. 선물 보내줘요? 그래요. 선물 보내줄게요. 우리 장하준 군에게 선물 드립니다. 우리 하준이 오늘 좋은 하루 보내고 이따 또 만나요. 네. 네. 우리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안녕. 안녕 하준이. 끊어요. 아니 근데 정말 울컥해가지고 저 8313이 제 아내 뒷번호인데 이게 설마 설마 했는데 지금 왜 미리 말씀 안 해주신 거죠? 계획돼 있던 거예요? 진짜로? 아, 서프라이즈로 해주셨다고 하네요. 아,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을 잊지 못할 것 같네요. 우리 하준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 또 DJ가 되겠습니다. 선물 꼭 보내드릴게요, 장하준 군. 어쨌든 굿모닝. 며칠째 컨디션이 영 아니다. 그렇다고 딱히 어디가 아픈 건 아닌데 그냥 괜히 기운이 없고 눈도 뻑뻑하고 그렇다. 병원을 가보지 그래. 에이, 병원은 무슨, 그 정도는 아니야. 비타민 같은 거라도 좀 챙겨 먹어. 식탁 위에 맨날 갖다 두는데 꼭 안 먹더라. 됐어 됐어, 늦었어, 나 간다. 여기저기 약이야 많지만 하나하나 챙겨 먹는 것도 일. 그렇게 종일 피곤하다 죽겠다 하는 말만 하며 지내다 겨우 다시 집으로 들어간다. 아빠! 하준아. 아이쿠, 아유, 우리 하준이. 무겁다. 아빠 힘들어. 아빠 힘들어? 쬐끄만한 녀석이 미간을 잔뜩 찌푸리면서 심각한 듯 묻는다. 조금, 아주 조금, 그냥 힘들어. 아빠, 아파? 아니? 그러자 갑자기 획 돌아서서는 어디론가 달려가는 아이. 아빠, 이거. 이게 뭐야? 반창고잖아. 이건 왜? 아빠 붙여.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그냥 아빠 해. 자. 알록달록.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들이. 아, 미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캐릭터들이 잔뜩 그려진 밴드 하나를 손에 쥐어준다. 그리고는 다시 달려가 장난감을 가지고 신나게 노는 녀석. 양말 한짝 벗지도 못한 채 그렇게
한 손에 반창고를 쥔 채로 가만히 앉아 그 모습만 물끄러미 바라본다. 겨우 손가락 마디만한 반창고 하나, 이게 뭐라고? 심지어 포장된 그대로 어디 붙이지도 않았는데, 헌데 이상하네. 이상하게 싹 다 나은 것만 같네.